우주에 사람이 없으면 우주는 빈 껍데기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를 생명공학 기술로 창조하기 때문입니다.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는 하느님, 엘로힘, 부처님, 상제님, 알라신 등등으로 불리는 모든 주요 종교에서 신으로 추종하는 분들에 의해서 생명과학 기술로 창조된 것입니다. 그분들은 지구에서 1광년 거리의 행성에 계십니다. 지구상의 인간들도 폭력성으로 스스로 자멸하지 않는다면 미래의 창조자가 될 것입니다. 우주는 끝없이 무한히 크며 물질은 끝없이 무한히 작습니다. 우주의 물질은 없어지는 것이 없고 새로 생겨나는 것도 없습니다. 나무나 종이가 불에 타도 없어지지 않고 다른 물질로 변했다가 또 재물질로 돌아오는 순환하는 것입니다. 우주는 연속 중첩된 프레탈 구조입니다. 내 몸의 원자는 거대한 은하계와 같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반야심경의 뜻이 바로 이런 뜻입니다. 반야심경. 한문의 뜻으로다가 이렇게 풀어보면, 반야심경. 돌림판. 돌리는 것 같은 마음의 글. 그렇습니다. 현재 지금 기존에 알고 있는, 그런 글 뜻을 이제 돌려서, 이제, 이 한문에 담겨 있는 뜻으로다가 풀어서, 이렇게 들려드리면 이렇습니다. 돌리는 것 같은 마음의 글, 통상적 상식의 마음을 돌리는 글, 현재의 세상은 마구니가 지배하고 있다 그랬죠. 이 성경에 보면은 현재의 이 세상은 마귀한테 맡겨져 있는 세상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마구니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이런 윤리, 도덕, 종교관, 사회관 모든 것들이 사실 진리와는 다른 왜곡된 지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하늘의 법치로 올바른 진리 법칙으로다가 이 지구의 이 세상을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렇게 지상낙원으로다가 이제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 구절을 보면 마하 파냐 바라 밀다 심경 깨끗이 갈고 닦아 꾸짖어 돌리는 것 같은 물결 그물 빽빽히 두터운 마음의 글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 반야심경의 뜻은 바로 이렇게 이제 이 구해졌던 거지의 그 구시대적 그 사고에서 이제 벗어나 새로운 새 시대의 이제 의식으로다가 이렇게 깨어나는 사고력을 가져야 합니다. 새 시대에 이제 쌍오공 시대는 다 지나가고 이제 지금은 보병공 시대입니다. 이 보병공 시대에는 이제 과학적 개념을 가지고 사물을 과학적으로다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제 과학적 견해로다가 모든 것을 과학적 이치로 볼때 사물의 이치를 바로 볼수 있게 됩니다. 관자재 보살.
본다, 스스로 있다. 이 보살의 뜻은 이 한문을 이렇게 파생해서 보면 이런 뜻이 됩니다. 뱉은 침, 침부입니다. 침부, 침이죠, 이것이. 위에 민초가 있으니까, 풀초가 있으니까, 뱉은 침 덮는 민초. 예, 뱉은 침 덮는 민초라는 건 세상에 이제 이렇게, 더러운 그런 역사를 이제 덮어서 치우는, 뱉은 침 덮어서 치우는, 뱉은 침을 덮어서 치우는 그런 역사인 것입니다. 언덕에 낳는 민초. 그렇습니다. 이제 이렇게 고시대, 이제 폭력과 시기의 질투, 세상이 얼룩으로다가 고뇌로 얼룩진 이 세상을 이제 깨끗이 이제 낙원의 평화의 낙원, 즐거움의 낙원으로다가 만드는 역사입니다. 보살은 용화 세계, 아리랑 동산 역사에 참여하는 사람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삼반도가 지금 남북으로 다 휴전선이 이렇게 휴전선을 경계로 남북으로 분단이 되어 있는데 이 지역에 용화 세계를 설립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이제 우주 삼라만상의 진리를 바르게 가르쳐 주는 그런 새로운 역사를 펼치는 그런 전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이 바로 이 역사를 하는 사람들이 바로 보살입니다. 행심 반야 바라 밀다시 가는 기품을 가지는 것 같은 물결 금을 빽빽이 두드는 때다. 그렇습니다. 이제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역사에 드는 사람들은 이제 성불하게 되는 것입니다.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괴로움도 없고 시기 질투함도 없고 오직 즐거움만 있는 평화의 낙원을 건설하여 평화의 낙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조견 온 개봉 비추어 본다. 전을 쌓는 모두는 비웠다. 여기서 오자는 밧전자가 입구자가 다섯 개가 들어가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웃자는 밧전자로 다 해석을 해서 밭을 뜻하는 것입니다. 밭을 쌓는 모두는 비었다. 밭은 바로 태전. 태전은 바로 이 판문점의 큰 밭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판문점에 하늘에서 감춰놓은 이제 그 구원의 방주를 설립할 부지가 있는데, 이곳이 바로 태전입니다. 아리랑 동산 부지죠. 그래서 여기서 밭은 바로 이 아리랑 동산을 뜻하는 것입니다. 도 일체 고액, 법도 하나를 끊는 괴로움의 재앙이다. 삼매는 3804의 날에는 아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삼매로다가 성불할 수 없습니다. 이제 실천적이고 실질적인 보살도를 행해야 합니다. 실천적이고 보살도를 행하는 것은 바로 이38 휴전선에 아리랑 동산을 설립하는 공사입니다. 그것이 3804입니다. 살이자 집이 이로운 아들, 기존의 관념, 지식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공성시대, 공성시세, 시색,
공은 성품으로 이 색이다. 여기서 나오는 이 공은 성품을, 사람의 성품을 뜻하는 것입니다. 색불 이공 공불 이색. 색이 아니 다르려면 비워 있어야 한다. 마음이 비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비워 있지 않으면 다른 색이 된다. 색즉시공 공즉시색. 색은 곧 바른 비움이며 비워야 곧 바른 색을 볼수 있다. 그렇습니다. 이 마음이 비워 있지 않고 다른 잘못된 지식으로 다 가득 차 있다면, 색깔을 가지고 있다면, 자기 색깔을 가지고 있다면은, 왜곡된 색깔을 가지고 있다면은 진리의 색이 들어가도 그 진리의 색으로 보이지 않고, 기존에 가지고 있는 색깔이 있으면 그것이 혼합돼서 다른 색으로다가 비춰지게 됩니다. 진리를 볼수 없게 되죠. 마음에 거짓 정보로 가득 차 있으면 진리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없습니다. 아무 색깔이 없어야지 빨간색이 들어가면 빨간색으로 그대로 나타나지. 이렇게 파란색을 다른 정보를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진리의 빨간색이 들어가면 빨간색으로다가 나타나질 않고 섞여서 이렇게 다른 자주색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다른 색으로 보이게 되죠. 비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상 행식 여부 여시. 받아서 생각해 가는 알미다. 또 돌아와 같이 바르게 합니다. 일단 받아보고, 생각해 가는 마음의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보지도 않고 아니라 하면은 그건 깨닫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보지 않고 어떻게 진리를 알 수가 있고, 어떻게 보지 않고 성불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리자, 집이 이로무의 아들은 시제 법 공상 불생, 바른 모두의 법으로 비워 형상을, 자녀를 아니 낳으면 불감, 불멸, 불구, 부정, 부정, 아니 더러, 아니 멸하게 되고, 아닌 때로 하여 아니 깨끗하게 하듯 아니 더하는 것이다. 집이 이로움의 아들은 바른 모두의 법으로 마음을 비워 출산하지 않음으로 한다. 그러므로 죽음이 없다. 더럽지 않으면 아니 깨끗하게 하듯 아니 출산하니 아니 죽게 된다. 이것이 영생의 조건입니다. 이제 과학기술로다가 사람이 죽지 않고 계속 영생할 수 있게 하는데, 그렇게 영생을 하면서 계속 출산을 하면은 이 인구 문제가 끝없이 한없이 늘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자신이 계속 영생을 하기 때문에 다시 아이를, 자녀를 출산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자신이 계속 살아가기 때문에 더 이상 출산을 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자기가 명이 닿으면 죽기 때문에 후손을 낳아서 계속 대를 잇게 되죠. 근데 자신이 죽지 않고 영생을 하게 되면 자녀를 출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이 계속 살면 됩니다. 시고 공중무색 무수상행식. 바른 연구는 빈 중간에 없는 곳을 없이 받음을 생각하는 압니다. 바른 연구는 비어 있는 곳, 빈 중간이라는 곳은 바로 지금 38 휴전선이 비무장지대로다가 현재 거기 비어 있죠. 그곳에 아리랑 동산을 이제 설립을 하는데, 그 부지를 받아가짐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서 그곳에 이제 아리랑 동산, 구원의 방주, 노아의 방주, 도설천을 비껴 지을 것입니다. 바로 이 위치죠. 높게 확대는 것이 바로 이것이 아리랑 동산 부지입니다. 이 소홀히 많았습니다. 북쪽 땅 반, 남쪽 땅 반. 합해서 약 600km평방미터가 됩니다. 소시가 600km평방미터가 좀 넘으니까 소시 만한 것입니다. 이곳이 바로 새 시대의 정신적 중심지가 될 것입니다. 무한 이비서신의 무색 성향 미촉법. 없는 눈, 귀, 코, 혀, 몸의 뜻은 없는 색, 소리, 맛, 감촉의 법이다. 눈, 귀, 코, 혀, 몸이 없다면 색, 소리, 향, 맛, 감촉도 없는 법이다. 즉, 육체가 있기에 모든 것을 느낄 수 있는 것이다. 신도, 영혼도, 윤회도 없다. 육신으로 살아있음이 전부이다. 그렇습니다. 무한 개니지 무이, 없는 눈의 세계가 이에 없는 눈은 세계가 이에 이름이 없는 뜻입니다. 눈 감아봐라. 눈 뜨고 보는 것처럼 보이는 게 있는가? 육체와 같은 능력을 발휘하는 영혼이 깃들어 있다면 눈 감아도 눈 뜨고 보는 것처럼 보여야 할 것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우리의 이 육신의 오감, 이 육신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죽어 내가 죽어서 육신이 죽어서 존재하는 영혼, 혼 그런 것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르게 진리를 알려드리니 밝은 지혜의 눈으로 현안으로 이제 옳게 세상 만물을 바르게 보시기 바랍니다. 쉽게 무무명 영무무명진 알매 경계는 없다 없음이 밝다 또 없어짐이 없는 것이 밝은 다음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우주의 알매 경계는 경계가 있습니까? 우리가 우주의 경계를 아는 경계가 없죠. 바로 이것은 우주의 경계가 없다는 뜻입니다. 아는 경계가 없죠. 그래서 없는 것이 밝은 밝다는 것입니다. 우주의 경계는 없습니다. 우주는 시작도 끝도 없는 무한입니다. 또 없어짐이 없는 것이 밝은 다음이다. 그렇습니다. 우주에는 모든 물질은 없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우주의 경계는 없습니다. 없음이 밝지 않은가. 또 우주의 물질은 없어지지 않는다. 즉 불에 나무나 종이가 타도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물질로 변해 다른 물질로 변했다가 또제 물질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 순환을 하는 것이죠. 이 도형이 바로 우주의 무한성을 나타내는 도형입니다. 삼각형이 우위로 향하는 것은 우주가 무한히 크다는 뜻입니다. 화살표가 우위로 향해 있죠. 계속 가도 가도 끝이 없습니다. 우주는 끝없이 계속 펼쳐진 무한입니다. 또이 삼각형이 반대로다가 역삼각형으로다가 아래로 향하는 것은 물질. 지금 과학자들이 쿼크까지 발견을 했는데 그 쿼크를 더 쪼개고 들어가도 물질은 계속 있습니다. 무한히 계속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역삼각형은 바로 우주가, 아니, 물질이 무한히 작대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도형이 바로 우주의 무한성을 나타내는 도형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이어스의 별이죠. 다이어스의 별의 뜻은 바로 우주의 무한성을 나타내는 도형입니다. 안에 들어있는 이 만자는 팔랑개비가 이 돌아가는 모형으로 물질의 순환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물질이 원자 단위에서 물질 변환을 일어나는데 원자 단위 물질 변환이 일어나서 우리가 먹는 음식물이 되고 또 에너지가 되고 이렇게 물질 변환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 들어있는 만자는 바로 팔랑개비가 돌아가는 모형으로 우주가 순환을 하는 것, 그 모형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주는 끝없이 무한히 크며 물질은 끝없이 무한히 작고 모든 물질은 없어지지 않고 다른 물질로 순환해 간다. 이렇게 무한한 우주 속 별들 중에 사람이 살며 사람이 사람을 과학기술로 DNA를 설계하여 창조한다. 이것이 우주의 변화에 변하지 않는 근본 진리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주의 진리입니다.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를 창조하신 부처님이 바로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를 과학기술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또그 저쪽도 이 알라신을 나타내는 그 종교에서는 알라신이라고 그러는데 알라신도 또그 마찬가지로 창조자입니다. 다 같은 분들을 창조자들이 한 분만 있는 게 아닙니다. 창조자들이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를 바로 창조자들이 과학기술로 창조를 한 것입니다. 내지 무로사 용무로사 진무. 이에 이름이 없음은 늙어 죽음이다. 또 없음으로 늙어 죽으면 다는 없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아리랑 동산 솔림 역사에 이제 참여하지 않으면 영생의 반열에 들수 없습니다. 영혼도 윤회도 없습니다. 먼지로 흙으로 돌아갈 뿐입니다. 즉 열반이란 진흙으로 돌아가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열자가 진흙 열자죠. 진흙의 소반, 바로 흙으로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열반이란 죽어 진흙이 된다는 뜻입니다. 고진멸도 무지영무득. 괴로움을 모아 멸하는 길은 없는 지혜에서 또 없이 없는 것이다. 미륵불의 역사에 쫓아 따름으로써 괴로움을 멸하게 됩니다. 이게 알지 천대는 아는 지식이 없다래도 일단 미륵불의 역사에 쫓아 따르면 야중엔 다 깨닫게 됩니다. 현재 바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그때 가면은 다 아는 때가 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일단 따라서 함께 역사를 하면 다 깨닫게 됩니다. 이무소득고 보리살타의 이 없는 곳을 얻는 연구는 뱉은 침 덮어끄는 민초로 언덕에 낳는 민초로 언덕에 의지합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아리랑 동산 솔림 역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 반야용선들을 보면 여기에 부처님 이름이 나오는데 이 이름을 보면은 이런 뜻이 됩니다. 반야의 뜻은
분별이나 망상을 떠나 과학적 증명으로 깨달아 참모습을 환히 아는 지혜입니다. 아리랑의 뜻도 이와 같이 인류가 과학기술로 우주 삼라만상의 이치를 규명하여 확연히 알아 밝아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반야용서는 아리랑 동산과 이를 설립하는 진용선을 의미하는 이것이 증표의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부처님들의 이름을 보면 더 확연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일로왕보살 서방교주 미타열의 끄는 길 임금 보살은 서방교주 미타열의로 서방교주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바로 미타열입니다. 미타열에는 바로 예수님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재림을 하셔서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불교로 얘기하면 쌍미륵을 뜻하는 것이죠. 인선관은 대원 본전 지장 보살, 끄는 배를 본다 소리로 큰 원암의 근본의 높은 땅을 감춘 보살이다. 바로 하늘에서 이 아리랑 동산 부지를 감춰놓고 이제 땅에 내려와 이것을 찾아서 이 구원의 방주 아리랑 동산 바로 반야용선을 설립하는 것입니다. 짓는 것입니다. 반야용선은 죽은 영가가 극락으로 타고 가는 배가 아니라 석가열의 3000년 후 미륵 부처의 때 중생 구원의 역사를 펼치기 위해 마련해 놓은 38선 좌우에 아리랑 동산 부지를 일컫는 것입니다. 지금은 불기 3043년 입니다. 미륵불은 이미 지구상에 내려와 중생 구원의 역사를 펼치고 있습니다. 반야바라밀따고 돌리는 것 같이 물결금을 빽빽히 두터운 연고이다. 아리랑 동산 역사의 중대함을 이해한 사람만이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심무가해 무가애고 마음에 이유 없이 걸리는 거리낌, 없이 걸리는 거리낌의 연구는 무유 공포 원리전, 이유 없이 있는 두려움에 멀리 떠나 엎드러지는 이마이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두려움을 느껴 아니다 멀리 떠나가지 말고 자세히 살펴서 이 역사, 이 진리를 깨달아 알아보아야 합니다. 도몽상 구경열반, 넘어지는 꿈의 생각, 연구하여 마침내 계획이 될 몸을 돌려 부처의 수반에 앉는다. 그렇습니다. 왜 꼬리낌이 되는가? 이렇게 미륵불이 오셔서 미륵의 불사를 하는데 여기에 신이나 좋아서 따라 이루어야지 왜 두려움을 느끼는가? 왜 꼬리낌이 되는가? 생각하고 연구하면 죽어 썩어 진액이 될 몸을 돌려 연꽃의 수반에 앉는다. 그렇습니다. 삼세 제불의 반야바라밀따고 삼팔에 인간 모두는 부처를 의지하여 돌리는 것 같은 물결금을 빽빽히 두터운 연고이다. 득 안옥따라 삼막삼불이 얻는 언덕의 김내는 홈이 두터운 금을 38선의 민초를 수호하는 어진 신사람
38선의 배튼침 덤퍼 끄는 민초는 고지 반야 바라밀다. 여는 거를 알고 돌아오는 것 같은 물결 그물 빽빽히 뒤덮다. 시대의 신주 이 바른 큰 신께 기원하라. 시대의 명주 바른 이큰 밝음에 기원하라. 심우 상주 바른 이 없는 위에 기원하라. 심우 등등주 바른 이 없음의 무리에 기원하라. 능제 일체 고 진실불허 능이 더러 하나를 끊는 괴로움의 참절면은 아니 비었다. 고설 반야 바라 밀다주 즉설주알 연고의 말씀 돌리는 것 같이 물결 그물 빽빽히 두터움에 비르라. 즉 말씀으로 비로 가로되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 사파 눕히더러 살피고 눕히더러 살피라. 물결의 그물 눕히더러 살피라. 물결의 그물을 주문 눕히도록 살피라. 모지 사파 배튼침 덮어 끄는 민초는 춤추고 할머니 꾸짖는다. 아재 아재 바라 아재 바라 승아재 눕히도록 살피고 눕히도록 살피라. 물결의 그물 눕히도록 살피라. 물결의 그물을 주문 눕히도록 살피라. 배튼침 덮어 끄는 민초 춤추고 할머니 어리석은 중을 꾸짖는다. 아재 아재 바라 아재 바라 승아재 모지 사파 눕히도록 살피고 눕히도록 살피라. 물결의 그물 눕히도록 살피고 물결의 그물을 주문 눕히도록 살피라. 배튼침 덮어 끄는 민초 춤추고 할머니 어리석은 중을 꾸짖는다. 우주에 사람이 없으면 우주는 빈 껍데기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를 생명공학 기술로 창조하기 때문입니다.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는 하나님, 엘로힘, 부처님, 상제님, 알라신 등등 모든 주요 종교에서 신으로 추종하는 분들에 의해서 생명공학 기술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분들은 지구에서 1광년 거리 행성에 계십니다. 지구상의 인간들도 폭력성으로 스스로 자멸하지 않는다면 미래에 창조자가 될 것입니다. 우주는 끝없이 무한히 크며 물질은 끝없이 무한히 작다. 우주의 물질은 없어지는 것도 없고 새로 생겨나는 것도 없다. 아무나 종이가 불에 타도 없어지지 않고 다른 물질로 변해갔다가 또 돌아오는 순환하는 것입니다. 우주는 연속 중첩된 프랙탈 구조입니다. 우리 몸의 원자는 거대한 은하계와 같이 생겼습니다. 비구니 한자를 보면 견준다 언덕에서 아리랑 고개 역사에서 죽음을 무릅쓴 비수로 아리랑 동산을 설립하는데 이제 비구니 부처님이 나서서 일떠나서 죽음을 무릅쓰고 이 아리랑 동산 부지를 차지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한반도의 분란을 막고 나아가 지구상의 많은 중생들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미륵불의 역사에 참여하는 사람이 진정한 비군입니다. 미륵불의 역사는 삼파선 자두의 아리랑 동산을 설립하여 만 중생을 구제하는 역사입니다. 아리랑 동산. 석가모니불 풀어 해석하여 행함을 못하게 막음에 소름술이 발성명상하는 비구니는 부처이다. 그렇습니다. 이 소름술이 못 자죠. 소름술이 뭐. 이제 제가 가르쳐주는 명상, 발성명상이 있는데 그 소리가 마치 소름술처럼 들립니다. 그래서 예, 소름술이 발성명상을 하고 나갈 것입니다. 야오음 아오음 이렇게 입딱 벌리고 아 소리에서 입술만 서서히 오므리면 이게 아오음 이렇게 아오음 소리가 발성명상이 됩니다. 이 발성명상을 하면 두개골에서 호르몬이 촉진이 되는데 그 호르몬이 바로 모든 질병을 면역하고 치료하며 의식을 각성으로 깨어나게 합니다. 이 발성명상을 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이렇게 반야용선에 담긴 뜻을 풀어드리니 이 뜻을 밝게 보시고 이제 이 역사에 따라 이르시기 바랍니다. 이에 이르는 마음엔 돌아오는 목숨의 예도입니다. 지심 규명례 이상입니다.